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환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테니스 캠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건 아니고 이제 테니스 프로로서 참여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의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제 의류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오늘 진짜?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네. 스타일링 추천 플랫폼 이제 이옷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성열 대표님이시고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제주도 원포인트 레슨을 네. 이렇게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좋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 어떤 거세요? 레슨볼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스윙이 마음에 드는데 네네. 아까 레슨 때 치는 만큼의 스트로크가 사실상 많이 안 나오니까 라켓을 앞으로 쭉 건져줘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좀 끝나는 게 좀 네네네. 일단은 포핸드를 먼저 치시는 거를 좀 먼저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발리 좀 한번 대주실 수 있나요? 네. 새끼손가락에 좀 더 힘줘보세요. 새끼손가락에? 네. 꾹 눌러놓고 그립. 오케이. 새끼손가락 누르고. 그렇죠, 방금. 새끼손가락 힘주고 헤드 쭉 넘겨버리세요. 그렇죠, 이거. 오케이. 느낌은 좀 어떠세요? 느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포핸드가 왜 자꾸 불안하시냐면 네. 이 검지랑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봤을 때 검지손가락 힘이 새끼손가락에 비해서 힘이 너무 우세해서 그래요 지금 헤드를 지금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켓 그립에 대한 그 밸런스가 잘 잡히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쪽에 일단 힘을 자꾸 끝까지 유지하는 그렇죠. 그게 지금 더 중요해요. 예. 예, 여기 여기. 이게 지금 벌써 제가 딱 눌러보잖아요. 네.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을 주시니까 들어간 건데 제가 처음에 딱 눌렀을 때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면 그게 지금 습관적으로 힘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포핸드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써야 되는데 여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덮히는 힘만 쓰요. 더 약간 밀려치듯이 약간 그렇죠. 밀어치는 느낌이 지금 추가가 돼야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좀 느낌 오시죠? 정확히 정타로 맞는 그쵸. 이거, 그쵸. 이게 위에만 나온 거예요, 밸런스가. 이거 나 좋아요. 그렇죠. 파워 많이 붙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윗밸런스. 그렇죠. 느낌 오시죠? 알았어. 이거는 못 만들어. 괜찮아요. 나이스. 요거 윗밸런스. 이것도 윗밸런스. 이것도 윗밸런스. 밑에 밸런스? 근데 이게 지금 이 방금 게 어떤 볼이냐면 네. 밑에 밸런스만 나온 거예요 방금이. 이걸 못 돌려. 그렇죠. 근데 차라리 지금은 여기가 우세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서 계속 써야 돼요 힘을. 자, 밑에 밸런스. 이거 밑에 괜찮아요. 지금 좀 느낌 어떠세요? 오케이.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렇죠. 나 패드. 이거 밑 밸런스.
아, 밑발 났어요. 아직은 연속 동작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무슨 느낌인지는 아셨으니까. 아우. 약한 느낌 딱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높은 것도 공이 높다 그래서 누르려고 하는 마인드가 너무 지배적이면 또 위에 밸런스만 나와.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하면서 더 평소보다 많이 누를 뿐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밑에. 그렇죠. 뿌려지신다 이제. 힘도 붙으시고. 그거 괜찮아요. 자. 밑에 밸런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밑에 받쳐 줘야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윗밸런스만 쓰면서 나이스 샷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냥 밑을 써서 날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연습으로서.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밑에 가져가야 돼요. 날아가도 돼. 오케이.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트에 공이 멋있게, 나이스. 멋있게 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힘을 계속 써서 훈련이 돼야 돼. 그런 게 의미가 있는 레슨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시원시원한 느낌 나와야 돼. 더. 네, 그쵸. 잘 느끼시네요, 이제 느낌을. 요거는 어떠셨어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밑에서 딱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잘 되셨을 때. 그거를 잘 느끼셔야 돼. 그게 맞으면 공이 무지하게 가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냥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코트에 늘려고 하지 마세요. 근육을 내가 잘 쓰려고 노력해요. 네. 이게 밑에 밸런스 못 받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지금 밸런스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윗밸런스만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힘을 안 주고 싶어도 되게 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손에 대한 밸런스가 잘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꾸 더 꽉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꽉 잡는 건 괜찮은데 그 구조적인 문제로 그냥 꽉 잡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밑에서 받추고 이런 느낌이 나. 뒤에서 이렇게 좀 찍어줄게.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스피드를 좀 더 많이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잡고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밑에 잡고 쓰고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밑에. 그렇죠. 이거.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나가시잖아요. 설명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 검지가 힘이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이 포핸드라는 동작을 할 때 여기에 힘을 내가 그냥 아예 뺀다는 느낌으로 해도 얘가 너무 우세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쓰여져. 내가 안 쓰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 힘을 그냥 아예 다 빼. 그러니까 이렇게 떼. 여기 빼고, 검지까지 이렇게만. 엄지까지 다 떼도 돼요. 이렇게. 아니 얘 빼고. 아, 얘 빼고. 이 세 개로만. 세 개만. 세 개로만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은 훨씬 좋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붙으니까 바로 힘이 더 세져 버리죠. 바로 이렇게 그냥 떼고 밑에 힘으로만 하는 밑에 연습을 힘으로만, 하다 보면 밑에 힘으로만 맞춰야겠네. 그렇죠. 이 느낌 좋아요. 밑에 힘으로 맞추니까 그냥 이것도 괜찮고 힘이 더 잘 들어가는 거. 그렇죠. 위에 잡는 거보다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힘이 더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내 더 센 힘이 밸런스 잡히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이거 그 느낌 좀 오시죠? 아니 이게 손가락을 아니 그동안에 여기 위에다 이 엄지에만 힘을 그냥 딴뜻 주고 친 거네. 그쵸. 예. 네, 그쵸. 치니까. 그쵸. 이게 딱 우세된 거고. 이것도 괜찮고. 밑에. 괜찮아요. 느낌이 아예 지금 뿌리는 느낌 다 자체가 달라지잖아. 상대표 어디 있어? 이거 나와서 이거 엄지를 떼고 내일 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좀 이렇게 해보신 거 어떠세요, 느낌이? 아, 여태까지 힘을 잘못 쓰니까 포핸드의 강력한 스트로크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번에 원포인트로 다 벗겨지면요, 뭐 누구나 다 테니스 왕이지. 근데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인지하면서 치니까 이제 잘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핸드를 연습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실지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힘의 전달의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네. 코트에 이쁘게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네. 그거 잘 들어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힘이, 내가 힘을 제대로 줘도.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느끼시니까. 그치. 네, 그거를 목표를 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네.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